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제가 잘 아는 상태에서 투자한 걸 아니라서 제 자신을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그렇죠. 작은 돈 맞아요, 들이고 맞아요.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제 칼럼에는 거의 소액으로 투자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정부의 규제를 잘 보시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찾으면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방향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일주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점심시간,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제야의 고수를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투자하신 지 5년 정도 되셨어요. 그 5년 기간 동안에 경매 물건 처리 개수는 50개 가까이 되고요. 일반 물건까지 합치면 70건 가까이 됩니다. 순수익이 지금 실현한 수익은 10억이 넘고, 지금 기대되는 세전 수익이 30억 가까이 되는 고수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월세로 들어오는 매출은 8천만 원 가까이 되고, 순수익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제야의 고수분을 오늘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빨간조끼님을 큰 박수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도 평상시에 그 고수의 장바구니를 통해서 여러 고수님들의 그런 투자 방향이나 그런 수익들을 보고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삶을 꿈꾸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행복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면 이 심적으로 여유가 엄청 커져요. 그리고 한건한건 내가 잘 못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은 나오고 한건한건 돈을 벌게 되면 그 행복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마음도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거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효과적으로 재테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당연히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유도 그렇지만 이제 투자하면서 약간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 직장에서는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그 불안함을 살짝 그치. 누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유. 네,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전님? 네, 오늘 고수의 장바구니 이제 빨간조끼 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거형으로는 이제 주택 규제가 많으니까 투자하기 어렵다, 투자를 못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번에 가지고 나온 물건은 주거형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주거형으로 또 많은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조금 용기만, 입찰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쉬운 물건, 그리고 주거형이지만 아직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물건 이제 갖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제가 잘 아는 상태에서 투자한 걸 아니라서 제 자신을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그렇죠. 작은 돈 맞아요, 들이고 맞아요.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제 칼럼에는 거의 소액으로 투자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보시면 되게 심플한 물건이에요. 네네. 얼마 전에 낙찰된 거네요? 7월 20일 날? 네네. 7월 20일 12평에 1억 3,700짜리가 네. 1억 3,500에 금액대도 뭐 네. 누구나 투자할 수 그쵸. 있을 만한. 되게, 이 물건은 이제 뭐 초보들도 하기 쉬운 그런 아파트구나. 좀 요점이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일단 조금 이제 착하네. 투자 금액 중에는 좀 적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빨간 딱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접근하기가 일단 쉽잖아요. 네네. 물건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근저당이 2017년 6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017년 6월 5일 이전에만 전입이 없으면 되니까 지금 전입에 2020년 3월 31일 날 전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말소가 싹 되니까 이거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천에 30만 원으로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받고 그다음 배당도 받는 세입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세 세입자께서 2021년 3월분까지 미납이 없어요. 그 관리비까지 착실히 잘 내신 그런 세입자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당받는 세입자고 미납이 없고 그러니까 명도가 조금 수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보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물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학교를 양쪽으로 그야말로 학세권이네요. 네. 그렇기도 한데요. 일단 주거형 거의 주거형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아실을 써요. 야, 아실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아실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지도에 같이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물건이 이쪽 뭐 금호 한사랑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색 있잖아요. 이게 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나 아니면 현재 짓고 있거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바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전도 되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되게 핫하잖아요. 핫하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물건지는 지금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이죠. 예. 그리고 또 이쪽이 또 재개발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 구축 아파트 해제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물이 없었다가 이번에 매물이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쪽 재건축 아파트가 2022년 5월에 입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아파트 짓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리니까 2019년 정도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이주를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정도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2019년도에 예를 들면은 대전에 그 정말 아까 강남이라 부르는 그런 지역들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지역들은 조금 나중에 후발 지역으로 오르는 그런 맞아요, 지역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주 세대들이 나가서 이제 그 동네에 집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다른 아파트들도 18년, 19년부터 되게 상승한 거 보이시죠? 예.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여러분들 뭐 투자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포인트는 뭐냐면 솔직히 아까 그 1억 미만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거기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더 내려갈 수는 없고 옆에는 새 아파트가 올라오면 결국에는 이 시간이 벌어주는 투자거든요. 투자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물건들은 받아놓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어느 순간 얘가 무럭무럭 콩나물처럼 자라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저희 동네가 제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뭐 인프라가 좋냐 뭐 이런 그런 시설이 없고 딱 볼 거 하나는 요 뒤에 산밖에 없거든요. 건강해지겠네. 네, 뭐. 네. 그리고 학교도 건강해지겠어. 뭐 되게 좋은 학군이다 막 이런 것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또 기찻길 지나가죠. 저놈들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동네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 합의를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늦게 해가지고 저희 집이 가장 그 평당 단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보다 빨리 뭐 1년 일찍 이사 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나가실 때 집 근처 가까운 데로 가시죠. 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 집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가셨는데 작년부터 이사 나가신 분들은 단순히 힘들어. 집이 없다는 이유로 19년부터 여기도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8구역 재개발 가격으로 높이 받는 걸 잘했냐 아니면 빨리 가서 저 집을 샀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우리 물건과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주가 언제인지 철거가 언제인지 조합 사무소만 전화해도 대략 내년 정도면 이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정도가 올해 차이가 덜할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래 그 재개발 재건축 있으면서 이주를 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의 전세값이라든지 매매가 높아지니 그렇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매매가 상승의 패턴이 나오니 내가 다음에 어떤 경매 물건을 볼 때는 혹시나 옆 단지에 그런 비슷한 패턴이 보이면은 과감하게 한번 찔러보는 것도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네네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저희가 그 입찰을 하려고 했을 때 는 공시지가 1억 이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낙찰받은 시세대로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법인이면 바로 단태를 해도 한 30% 정도만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쵸? 법인세. 그래서 이제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억 3천 저희는 조금 덜 썼는데 1억 3천 정도에 해서 지금 아까 시세가 1억 6천 정도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1억 6천이 아니라 한 1억 5천 5백 정도만 내도 한 2천 정도 법인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찰이 들어갔는데요. 정부의 규제를 잘 보시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찾으면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방향을 알려줬어요. 하나는 1억 이하로 해라. 하나는 그 읍면 지역에 3억 이하는 이제 양도세 주택수 제외잖아요. 그 두 가지 방향을 줬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 기회를 알아보신 분들은 지금 계속 그걸로 이제 수익을 또 내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기회인지 아시는 분에게만 또 기회가 보이니까 규제라고 해서 투자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방향을 이제 좀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거형이지만 이 물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물건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배당받는 세입자고 이제 미납 관리비가 없어서 이제 명도가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입찰할 용기만 있으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또 1억 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막 낙찰을 받았을 때 단기로 조금 쉽게 차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아실 어플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주 시기에는 매매가가 상승하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 속에서 이런 물건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첫 번째 물건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